일단 시트는 내가 조절을 하는 거니까 걸리지 않게. 시트가 걸리지 않게. 자, 이렇게 준비됐죠? 예, 이거는 다리는 제가 얘기한 대로, 자, 요걸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 걸고. 왜? 중심이 약간 졸려 쏠릴 때도 있고 요려 쏠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요 상태를 맞춰주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체중이 밖으로 나가니까 배는 일러 캡사이즈가 된다고.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바람이 불면 요거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메인 시트는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자이빙 준비. 조금만 나오세요. 자, 배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 보고. 자, 자이빙. 요것만 넘겨주세요. 자이빙. 넘겨주세요. 자, 넘어가면서 딱 중앙까지 오면 요때. 자, 넘어가서 그냥 러드 잡고 그대로 잡고 앉아서. 자, 요것만. 시트는 그냥 요기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그냥, 자, 이게 시트가 걸린다고. 자이빙 준비? 자이빙이 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잡아다니고 막 여기서 잡고. 자, 이렇게 하니까 시트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나가도 저 러드, 이것만 시트만 한번 넘겨주세요. 저 잡고서 제가 탁 채는 순간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통쪽 지나가면 채고 넘겨주세요. 넘어가면은, 자,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잡고 있잖아요. 그냥 그냥 그대로 돌아서 앉고 잡고 있는 거 그대로. 그럼 제가 펴주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잡고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올라오세요.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돼. 똑같아요. 자, 시트 잡고. 자, 요거는 제가 줄을 처지지 않게, 요건 제가 맞춰, 자, 당기지 말고. 줄은 제가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탁 요 채는 것만 하세요. 더 막 당겨서만 하지 말고, 샥 한번 채는 것만, 요 포인트 각도는 제가 맞춰서 그대로 넘겨드릴 테니까.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가죠. 채세요. 자, 넘어가면은, 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줄은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넘겨서, 반대로 앉으세요. 천천히. 자, 앉고, 그렇죠. 잡고, 줄 잡고. 그럼 요때 줄 정리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발 그대로, 아니, 발 들어와서. 줄 정리만, 지금 줄이 엉켰잖아요, 줄이. 그쪽 손으로 내려서 줄 정리만 한번 하고. 또 자이빙 해면 요것만큼만 가지고 나면 배 좀만 더 풍화로.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이빙. 자, 배 돌아가죠. 자, 포인트만 잡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서. 자, 러더 가운데 놓고. 그렇죠. 앉아서 잡고, 손 잡고 놓고, 줄 정리만 한번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번 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바람 불어서 챘어요. 자, 넘어가서 줄 정리. 그렇죠. 자, 요게 자이빙. 됐습니다. 다음 분. 자, 자이빙은 이렇게 바람을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세일을 많이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시트 잡고 다리로다가, 그렇죠, 벨트 잡아서 가운데 센터점을, 중심을 내가 잡는 거예요, 센터점에. 그렇죠. 자, 잡았죠. 자, 앞에 보고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자, 180도 0점 지나가면, 자, 줄 한번 채면, 자, 넘어갑니다. 러더 가운데, 그렇죠. 자, 넘어가서 줄 잡고,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잡고서 넘겨서 시트. 잠깐, 시트, 시트 정리하고. 자, 러더 앞에 뱃머리. 아까 어디라 했어요? 뱃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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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머리. 아까 어디라 했죠? 뱃머리. 천천히, 천천히 돌리세요. 잠깐만요. 뱃머리 어디라 했죠? 그렇죠. 거기까지 또. 자, 됐죠. 자, 됐죠.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채면은 돌아가면서 러더 가운데 스톱. 반대로 러더 가운데. 그렇죠. 좋아요. 잡고, 밑에 잡고. 시트 조금만 당길게요. 더. 시트 조금만 더 당길게요. 저쪽 잡고, 러더 잡고, 러더 잡고, 러더 잡고, 시트 조금만 더 당길게요. 좀 더, 좀 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이빙 할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바람 받고, 자, 풍 쭉 지나가면서 러더 당기면서 붐 넘어가고. 러더 놓치지 말고. 자, 러더 놓치지 말고.
그렇죠.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됐어요. 러더 가운데. 줄 잡고. 그렇죠. 조금만 뒤쪽으로 오세요. 좀 짧으면. 뒤로 조금만. 이게 러더가 좀 짧으니까. 아니, 배 뒤로. 그렇죠. 자, 거기까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줄 좀만 더 당기고. 시트 좀 더 당기고. 네, 됐어요. 자, 됐어요. 스톱.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풍축, 천천히.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말고. 러더 안 되니까. 다시 가운데. 자, 자이빙. 그렇죠. 자, 돌아갑니다. 자, 풍축 지나가면서 머리 숙이고. 러더 가운데 놓고. 그렇죠. 반대로 해서 앉고. 예, 좋아요. 자, 다음 분. 처음에. 끝나? 50분? 50분? 한 시간 남은 거지, 한 시간? 한 시간? 자, 뱃머리, 뱃머리 풍축에, 뱃머리 바람, 커터럼. 그렇죠. 브로드리치 스톱. 자, 우리 저 이제 지금 135도, 135도로 가고 있습니다. 엉덩이는 조금만 틀어주세요, 이렇게 몸이. 아니, 그렇죠. 앞쪽으로 좀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풍축 지나갑니다. 잠깐 스톱. 아, 다시 조금만 밀어보세요. 줄 자꾸 놓치지 말고. 줄 좀 당기고요. 시트 당기고. 더, 조금만 더 당기고. 더, 더, 더. 자, 다시 우리 135도까지 갑니다. 제가 스톱한 이유는 135도까지. 아, 135도까지. 스톱. 러더 좀 당기고. 줄 좀, 예. 자, 스톱. 줄 좀 당기고. 자, 바람에 풍하의 풍축을 지나갈 때, 런닝의 풍축을 지나갈 때, 제스처, 세일을 당기는 제스처를 하셔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일을 당겨줘야지 조금 더 바람을 얼른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당기게 되면 러더를 많이 써서 여기까지 오면서 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 늦어지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이빙 준비했죠?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풍축 지나갑니다. 그렇죠. 자, 러더 더 쓰고. 배 더 들어가고, 가운데. 자, 넘어가서, 넘어가셔야죠. 스톱! 앞에. 엉덩이 이쪽. 그렇죠. 시트 잡고, 잡고, 줄 놓고. 자, 스톱. 겨드랑이로 빼면 안 돼요, 또. 겨드랑이로 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요거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무리에 나가면 배는 수도 없이 그냥 휙휙 한 바퀴 휙휙 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탁 타이밍 넘어가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놓고 러더가 요걸 잘 조금만 시트 더 당길게요. 더 좀 더요. 야, 다 됐어요.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 방향은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몸이 좀 틀어져야 돼요. 자, 러더 가운데. 자, 자이빙. 자, 러더 쓰고. 자, 펄러 스톱. 또 안 쓰잖아요. 러더 좀 밀어보세요. 다시 더 밀어보세요. 가운데 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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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스톱. 자, 여기가 풍축이에요, 지금. 바람의 풍축. 선풍기하고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요 지점을 통과할 때 얼른 당겨줘야 얘가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지점이에요. 다시 자, 저쪽 지점까지. 135도. 135도까지, 반대. 그렇죠. 자, 스톱. 자, 135도로 가고 있어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고, 러더 가운데. 얼른 자, 그리고 저기 딱 오면 러더 가운데가 되죠. 저기까지 왔을 때. 바람에 더 안 지나가게. 135도. 멈추면, 자, 엉덩이 뒤로. 그 상태에서 손 짚고 엉덩이 뒤로. 그렇죠. 자리 잡고, 시트 잡고, 줄은 저 밑에 잡아야죠. 그렇죠. 틀어서. 자, 잡을 때 항상 잡는 방법. 어저께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자, 다시. 자, 자이빙 준비. 줄 조금만 더 놓을게요. 자, 됐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쓰고. 자,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고. 러더. 러더가 안 들어가잖아요. 스톱. 러더를 더 밀어야지. 그 상태에서 배가 더 돌아가게. 자, 여기 저기 앞을 보세요. 배 안 돌아갔잖아요. 요 상태에서 딱 돌아갔어요. 자, 이제 자리만 바꿔 잡으세요. 러더 가운데 놓고 자리 바꿔서 줄 잡고. 그렇죠. 줄 놓고. 그렇죠. 이 방법. 아시겠죠? 네, 다음 분. 저번에는
패킹 준비하면 발을 바꿨잖아요. 네. 때문에. 이거는 안 바꿔도 그냥 계속 하는 거. 어, 예. 저거 저는 아까 여기서 연습했는데 얘가 너무 많이 막 돌아요. 완전 한 바퀴 돌았어요. 두세 바퀴 돌았어요. 이게 정지를 딱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고 그냥 깨끗 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감이 되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계 때문에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또 뭐 하나 뭐냐면 직접 물에 나가도 얘가 조금만 이렇게 돼 있어도 자 지금 보세요 러더가 조금만 이렇게 돼도 배는 돌아요. 지금 여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 잘 안 도는데 러더가 조금만 움직여서 돌아요. 그러니까 러더가 딱 가운데 딱 정확히 위치가 돼야 배가 안 돌아요. 돼. 그거를 이제 맞춰요, 이제 배가 도나 안 도나 이것도. 지금 요 기계처럼 감을 맞춰갖고. 저는 약간, 우리 네. 수강생들이 네. 지정을 얘 때문에 계속 몇 바퀴 저 혼자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맞추죠. 그리고 제가 이 다리, 그 발, 처음부터 발은, 자,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죠. 종아리가 이렇게 잡았죠. 몸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요렇게 틀어져서 얘 종아리로 다 요 잡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다리는 여기서 있고 몸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근데 몸은 나가진 않지만은, 다리를 다 잡고서 엉덩이도 자 최대한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중심 잠깐만 배가 바람에 자 밀고 가기 때문에 풍압 배를 밀고 가기 때문에 배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쪽으로 받겠죠. 세일이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제가 이쪽에서 여기서 이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것만 더 원래는 자 이렇게 러더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예, 얘가 좀 와서 여기서 그래야지 얘가 좀 잡기가 좀 편하니까 자 이렇게 잡고서 러더를 움직일 예. 게다 자이빙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이빙 되는데 지금 이제 러더가 이제 좀 앞에니까 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러더를 잡고 자 이렇게 상태가 제가 어떻게 몸 일치가 자 풀벨트에 걸려서 아 일로 안 가려고 그죠 이런 상태가 되죠. 하지만 패킹 할 때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몸이 그죠 바람을 안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풍화로 내려갈 때는 몸이 들어와 자 엉덩이가 최대한 들어와서 자 요런 상태가 돼갖고 배가 여기서만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배 중심만 무슨 말인지 알죠? 무게중심이 바람을 안고 갈 때는 자 바람을 다 안고 갈 때는 자 요렇게 무게중심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밖으로 그죠? 바람이 약하면 약해서 자 몸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근데 바람이 세면서 그래서 두 다리가 걸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바람을 등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것만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내려갈수록 배는 자 통상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게 아니고 배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면서 배가 좀만 더 밀어주세요 아니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무게중심이 배 안쪽으로 그래서 저는 무게중심을 다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러더는 얼른 내 위치를 자 자이빙하면 자이빙 준비해서 자 풍축을 바람의 풍축을 넘어올 때 빨리 하면 넘어오게 돼서 자 얘가 넘어가면 러더는 배 돌아서 가는 방향까지 가서 러더는 얼른 가운데 와서 요 상태에서 러더 가운데면 엉덩이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만 돌려줘서 자 요 상태 그러면 몸이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배가 돌아가잖아요 몸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 요 상태에서 엉덩이만 돌려주고 자 이 상태로 걸쳐 앉고 러더만 바깥 잡아서 그 다음 몸이 약간 틀어져 갖고 예 이게 지금 러더 짧아서 그랬는데 그대로 틀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은 원래 이 틸러가 좀 길어야 되네 짧아서 자 자이빙해서 자이빙 준비하고 넘어와서 얘 넘어가는 거 보고 러더 가운데 놓고 러더 잡고 그대로 틀어서 자 잡고 틀어서 다시 이 상태 러더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 보세요 한번 잡아볼까요? 자이빙 준비 팔 그렇죠 발 껴서 그렇죠 잡았죠? 시트 잡고 자 시트 반대로 이렇게 얘가 블럭에 아니 얘가 블록으로 아니 그렇죠 예 그렇게 항상 그렇게 시트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잡고 자 예 그렇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당겨서 배 돌아가는 거 보고 자 풍축 바람 지나갑니다 자 러더 익스텐 아니 저 봐 시트 그걸 챙겨서 넘어가면 러더 조금만 더 돌리세요 러더 조금만 더 배 조이까지 그렇죠 배 조이까지 돌리는 거죠 그렇죠 좀더 돌리세요. 아니.
저기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대쪽. 러더 가운데 놨다가, 자, 이제 조금만 밀어보세요. 조금만 밀어보세요. 조금만 밀어보세요. 밀고 오세요. 좀 더. 자, 여기까지. 배는 여기까지 와서 정지. 반대쪽, 문까지 와서 정지. 잡고, 틀고, 밖으로. 아니, 그렇게 겨드랑이로 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겨드랑이를 빼는 게 아니고, 허리 뒤로 잡아보세요. 허리 뒤로. 허리 뒤로. 그렇게 겨드랑이를 빼면 배가 돌아가잖아요. 자, 손 방향만 틀고, 손 방향만 틀어보세요. 그렇죠. 자, 아니, 겨드랑이를 빼라고 제가 말라 그랬잖아요. 계속. 겨드랑이를 빼면 러더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아니, 나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그렇죠. 겨드랑이를 빼면은, 익스텐션이 기니까 얘가 항상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방향이 틀려진다고. 자, 러더 가운데, 그렇죠. 자, 틀어서, 다시 시트 잡고, 시트 밑에 꼬이지 않게, 아래. 반대, 속에서 잡으세요. 자, 됐죠? 줄 좀만 더 당기고, 짧게. 줄 좀만, 러더 조금만 밀어보세요. 러더 조금만 밀어, 배 방향. 아까 배 방향을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어디? 시트 더 당기고, 시트 더. 좀, 아, 스톱. 줄 당기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더. 됐어요. 자, 배 방향. 배 방향. 그렇죠. 맞춰놓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스톱. 그건 태킹. 자이빙은 내 몸 쪽으로. 그렇죠. 자, 자이빙. 천천히 당기세요. 다시 가운데. 천천히 당기세요. 자이빙. 다시 한번 밀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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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운데. 가운데. 자, 자이빙. 그렇죠. 자, 돌아갑니다. 자, 센터. 그렇죠. 머리 숙이고. 엉덩이 돌려서. 그렇죠. 배 방향만 맞추고. 좋아요. 줄 잡고. 자, 스톱. 다 좋은데, 잡는 방법이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그죠? 근데 그렇게 잡아야지 돌릴 수 있어요. 그것만. 자, 다시. 발 그대로. 다리 걸고. 다리 걸고, 다리 걸고. 줄 반대로 잡아야지. 다리 걸고. 맞아요. 아니. 다리는 항상 빼지 말고 얘가 유지가 되고. 얘가 바뀌었어요, 지금. 두 개가. 아, 예. 그렇죠. 이제 됐죠? 손 위치가, 그러니까, 예, 스톱. 줄은 그만 당기고, 줄 당기지 말고. 줄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자, 줄도 좀만 놔보세요. 자, 이만큼. 항상 펼치고, 자, 다 됐죠?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바람. 축, 지나무. 그렇죠. 자, 러더 좀만 더 쓰고, 좀 더 밀고. 러더 좀 더. 좀 더. 러더만 좀 더 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여기까지. 딱 오면, 자, 여기서. 그렇죠. 러더만 가운데 놓고 자리에 앉고, 줄, 또 손, 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잡고, 바꿔 잡고. 그리고 항상 잡을 때는 얘가 줄이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손 잡을 때는 항상 여기서. 아, 여기. 그러면 얘가 줄이 그대로 오잖아요. 네. 자, 러더 가운데 좀 밀고, 줄은 자꾸 당기지 말고. 줄은 자꾸 당기는 게 아니고 줄 놓고. 줄은 아까 쭉 당겼죠? 그럼 당겼다가, 그냥 그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또 당기고 또 당기고 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만 놔보세요. 다시. 좀만 더 놔보세요. 좀 더 놔보세요. 좀 더. 오픈.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죠? 줄 잡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좀 짧게 잡아야죠. 약간 줄. 자이빙 당기려면. 그렇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자 풍축 지나면서. 그렇죠. 자, 머리 숙여서 그냥 줄 그대로 잡고 그냥 줄은. 당기지 말고. 그렇죠. 잡고 또 손 밑에 아래서 잡아야지. 아래서 줄 놓고. 그렇죠. 줄 당기. 줄 자꾸 무의식적으로 줄을 당기잖아. 줄 당기지 말고.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펌핑. 그렇죠. 자, 머리 숙이고 러더 좀만 더 밀고 배 돌아가게. 그렇죠. 가운데. 자, 엉덩이 바꿔서 줄이 자꾸 엉키잖아요. 이렇게 잡았죠. 거기 저기, 네, 줄 이렇게 잡았죠. 자, 이렇게 잡고 줄을 한번 여기까지 손을 끌어와 보세요. 손을 끌어, 자, 이렇게 자꾸 끌어오는데 따르륵 힘이 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면, 자, 구멍. 아니, 이렇게 구멍처럼. 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네. 그럼 손을 때려도 이렇게. 자, 구멍용, 그죠?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줄을 끌고 오지 말고. 자, 줄 잡아보고. 잡고, 그렇죠.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펌핑. 손 펌핑 해야죠, 손. 자, 자이빙. 펌핑. 배 돌아갔잖아요, 자. 풍 쪽에 돌아갔잖아요, 여기 에어컨. 좀만 밀어봐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펌핑. 러더 가운데. 주름 밑에서, 항상 블록 밑에서. 이렇게. 네. 다시. 자이빙 준비. 예? 네?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딱 하시면 되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내려가고 돌아가면서 배 가운데 펌핑. 그렇죠. 자, 머리 숙이고. 더 배를 좀 더 돌아가게. 배가 좀 더 저기까지 돌아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배 돌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배 밀으라고. 뱃머리가, 아니, 뱃머리가 위치가 안 되잖아요. 뱃머리 위치가. 뱃머리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뱃머리? 그니까 배가 안 가잖아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더. 자, 여기까지 마치는 거예요. 줄 잡을 때도 자꾸 줄이 엉키잖아요, 일로. 밑에서 잡으라고. 천천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당기고, 자, 돌아가죠. 자, 펌핑. 자, 배 넘어가요. 자, 천천히 러더 가운데. 뱃머리고 러더 가운데 천천히 앉고, 줄 잡고, 밑에, 손. 손 반대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자, 지금 딱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풍쭉 지나가면서 펄럭펄럭탁. 퍽. 조금만 더. 그렇죠. 뱃머리 맞추고, 러더 가운데, 줄 잡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교수, 올라오세요. 다음 분. 나도 했는데. 자, 밑에 줄 정리하고 앞으로 줄을 앞쪽으로 놓으세요. 자, 러더 잡고 러더. 앞쪽으로 좀 앉아요. 너무 짧으니까 뒤로. 뒤로 더 오세요. 원래는 앞에 앉아야 되는데 러더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뒤에 앉아. 자, 자이빙 할게요. 발 반대로. 발이 바뀌었어요. 발이. 발 두 발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뒷발. 네. 자, 다리 걸고. 자, 시작할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러더 당겨. 천천히.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말고 좀만 밀어보세요. 살짝 밀었다가 됐어요. 다시 당기고. 당기고. 자, 자이빙. 자, 당기세요. 됐어요. 자, 한번 쓰고. 자, 머리 숙이고 그대로 러더 가운데 방향만 바꾸고 엉덩이 틀고 잠깐. 아니 아니,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엉덩이만 틀으세요. 손 앞으로. 엉덩이만 돌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엉덩이만 돌리고. 예. 네, 자리에 앉고 손이 바뀌잖아요. 손 쭉 올라와서 잡는 방법이 그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네, 밑에 잡고. 예. 네, 줄 놓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한번 다시. 아니, 그렇게 지금 하신 거 감각이 아니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러더는 지금 요 돌아가는 방향만 이렇게, 배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겼어요. 러더, 자이빙하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배가 안 돌아가니까, 자, 러더는 그냥 조금만 당겨서 배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 배가 돌아가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배가 돌아가면서, 러더에 대한 감각을 생각하지 말고, 자, 나는 당연히 러더를 당겼으니까 배가 돌아간다. 돌아가면서, 바람에 180도 풍축을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아, 나는 시트 당겨서 세일을 넘겨야겠다. 그럼 넘기면서, 자, 135도까지, 저기까지 배를 멈춰야겠다. 그럼 저기서 배 멈추면서 넘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러더 가운. 네, 네. 해보세요. 자, 조금만 뒤로 와도 돼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배 돌아간다. 자, 가운데 0점을 지나간다. 한번 쓰시고, 그렇죠. 머리 숙이고, 러더. 여기 뒤는 보지 마세요. 저기, 아, 저기. 보고 맞췄다. 맞추면 양쪽 손 대고, 그렇죠. 러더 가운데 놨으니까 엉덩이만 틀어서, 아니 반대로 앞에. 자,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자리에 앉고, 그렇죠. 줄 손 잠깐만 그대로 그냥 그대 손을 이렇게 오면은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온다. 예. 네. 그래서 밑에 잡고, 그렇죠. 손 거기서, 아, 발은 가만히 있고 손만 빼고 러더 가운데. 그거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자, 다시 한번. 자이빙 준비. 발 제대로 걸고. 예. 자, 합니다. 자이빙. 예. 자이빙. 당긴다, 러더. 그냥 이렇게 가슴에 대고. 좀 짧게 잡으세요. 예, 거기서 요것만 꺾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손목만 꺾으세요. 손목만 이렇게. 자, 자, 자 다시 좀만 자이빙. 자, 그렇죠. 자, 배 돌아서. 너무 이걸 세게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한다. 이렇게 좀만 밀어보세요. 자, 다시 자이빙. 러더 좀 쓰고 천천히. 그렇지, 거기까지. 자, 풍축 펄럭 당기고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엉덩이만 틀어서 반대쪽에 앉고 줄 천천히. 손 미끄러지듯이 힘 안 가게 미끄러. 그렇죠. 네, 좋아요. 딱 잡고 줄 놓고 데스크.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지금 요거 지금 한 것처럼 이거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지금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배는 어차피 진행 방향은, 예? 배 진행 방향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이빙을 빨리 하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배가 잘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이빙을 딱 원위치에 갖다 놓고 방향은 바뀌었으더라도 방향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마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바람이 어느 정도 약해 불면 넘어가고 천천히 넘어가서 배 방향만 진행 각도에 맞춰 놓고 나 중심만 잡고 그 다음에 넘겨 잡는 것만 탁 잡고 요게 조금 조금씩 빨라져서 이루어지면 돼요. 자, 지금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자, 배 돌아가고. 자, 돌아간다. 자, 바람 180도 지나갈 때 펌핑 한번 해주면 배 너무 스톱 앞으로 좀 더. 그렇죠. 스톱 스톱 스톱. 배 안 들어가게. 자, 이렇게 되면 손 잡고 바꿔 앉아서. 그렇죠. 손 스톱. 그렇죠. 줄 잡고 줄 놓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자, 한 번만 더 하고 내려올게요. 다시 자이빙. 자이빙 준비. 예? 자, 자이빙 준비. 한번 마지막 잘해보세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천천히 러더만. 그렇죠. 조금 더. 예. 자, 돌아갑니다. 180도 지나가면서 펌핑. 자, 넘어가면서. 자, 러더 가운데 손. 손 이쪽 찍고 반대로. 손 반대로 짚어야지. 왼손이. 그렇죠. 자이빙 됐으니까 오른손 돌려서 앉고. 그렇죠. 줄 잡고. 예, 좋았어요. 자, 다 하셨나요? 전부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타이밍만, 그러니까 내가, 자 보세요, 이게 아무리 자이빙을 빨리 하고 내가 진짜 뭐 자이빙 태킹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잡고서 자이빙 준비해서 자이빙 이게 돌려서 그냥 자이빙 뭐 빨리 해서 자이빙 넘기고 막 이렇게 빨리 하려고 뭐 몸이 가고 이러면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배만 더 왔다 갔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이빙은 자 이것만 줄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기 와서 붐 한 번만 넘겨주세요. 누가? 네, 어느 분. 제가 자이빙 할 때 붐 잡고 있다가 배 돌아가는 거 보고 그 타이밍만. 자, 요 타이밍, 우리는 타이밍하고 배 가는 코스에만 딱딱 맞춰놓고 자이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배 돌아가서. 자, 바람에 타이밍. 타이밍 넘겨주세요. 계속 타이밍 넘겨주세요. 자, 넘겨서 타이밍 맞추고 맞으면 맞춰서 엉덩이만 바꿔서 아 타이밍 맞춰서 넘어와서. 자, 아이고 맞으면 잡고서. 자, 요거 여러분들 자꾸 요새 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 맞추면 자 손가락 이거 이렇게 돼도 얘는 클리트가 되니까. 자, 그죠? 딱 잡고. 자, 잡는 것도 그냥 편하게 잡는데 자꾸 이렇게 잡아요. 손이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딱 잡고. 딱 잡으면 여기서 잡으면 얘는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내 위치에 와서 딱 자이빙 위치. 그죠? 한번 다시 요거를 딱 타이밍해요. 자, 한번 더 줄만 그냥 길게 넘겨주세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오죠. 자, 로에서 한번 해서 넘어가면. 자, 타이밍 맞춰갖고 얼른 바꿔서 자리 위치에 앉아서 자리 잡고. 이제 원래는 바람 불으면 애가 쭉 내려가요. 줄 잡고. 자, 와서 요 줄을 넘기지 말고 그대로 잡고 여기까지 쫙 펼쳐지게 줄이. 한 번만 여기서 잡고 저 끝까지. 그러면 여기 반까지 넘기면 이쪽에서 잡아서 쭉 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럼 줄이 좀 약간 길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길어서. 잠깐만요. 길어서.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자, 자이빙 좀 펼치세요. 예. 네, 됐어요. 자, 여기서 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넘어가면서. 자, 펼쳐지면 반대쪽 잡아주세요.
해서 펼쳐서 자 넘어가서 다이빙 완료되면 저는 넘어와서 앉아서 자 잡고 줄 잡고 바람 받고 이런 식으로 요걸 천천히 알겠죠? 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 한번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줄 잡고 한번 넘겨주세요. 자 다이빙 넘겨서 자 빨리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제가 한 것처럼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씩만 하고 빨리 교대할게요. 다이빙 준비 다이빙 배 돌아가면서 자 바람에 풍축 지나가면서 머리 숙이고 러더 좀 더 밀고 자 여기까지 배 돌아가면 넘어가서 손 이쪽 찍고 넘어가야죠. 다리 안고 줄 잡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교대 한번 다시 할게요. 임무 교대 됐어요. 스톱 교대 다른 분 시트 잡고 아 시트 좀 당기고 시트 좀 당기고 그렇죠. 좀 더 당기세요. 시트 좀 더 됐습니다.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다시 러더 가운데 놨다 자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자 플럭 넘어가서 러더 조금만 더 쓰고 자 반대로 손 짚고 스톱 손 짚고 엉덩이 잡고 그렇죠. 자 시트를 너무 두 줄을 같이 당기지 말고 한 줄만 자 다시 잡았죠. 자 자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펄럭펄럭. 머리 숙이고, 좀 더 배 돌리고. 자, 여기 러더 가운데. 자, 엉덩이 틀어서, 스톱! 팔. 팔을 이쪽으로 대고, 두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 힘드니까. 자, 그렇죠. 천천히 놓고. 그렇죠. 줄 정리 좀 하고. 그렇죠. 한 번 더.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자, 넘어가고. 그렇죠. 손 짚고 러더 가운데 그렇죠. 짚으면 다 되면 그렇죠. 잡고 줄 놓고 그렇죠. 다 다음 분 항상 다이빙 타이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보트 밸런스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바람이 세면 조금 더 빨리 재빠르게 반대쪽까지 얘 넘어가는 힘에 바람이 약하면 천천히 얘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천천히 넘어가도 되고 그렇게 하셔. 목표 지점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걸 잡지만 막막대에 나가면 포인트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을 그러니까 세일 봐야 되나요? 그렇죠. 세일을 봐야죠. 세일을 이렇게 돛을 바람이 탁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순간 얼른 제압을 잡아야죠. 얘가 지금 여기서 넘어가지만은 직접 바다에 나갔을 때는 세일이 다이빙해서 당겼죠. 그럼 얘가 요렇게 넘어갈 듯 말 듯 요랬다고요. 그럼 그때 세일을 당장 탁 넘겨요. 그럼 얘가 넘어가는 순간 러더는 딱 가운데 와야 돼요. 직접 물 위에 나갔을 때는 여기서는 기계기 때문에 돌아가는 양이 딱딱 있는데 직접 물 위에 나가면 얘가 넘어갈 듯 마서 얘가 땡겨 확 해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다이빙이 돼서 넘어가면 러더는 벌써 가운데 딱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쭉 가다 우회전 깜빡이 켜요. 그럼 우회전하죠. 우회전 깜빡이를 딱 해서 우회전 차도에 딱 쓰면 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가잖아요. 얘는 바퀴가 아니에요.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를 썼다가도 다시 쓰면 이게 금방 그저 제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미리 넘어가면 미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차이점이 약 바퀴하고 틀린 거니까 그대로 쓰는 거하고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바람에 쭉 지나가면서 자 한번 쓰고 머리 손 양쪽으로 짚고 양쪽으로 손 그렇죠. 자리 잡고 앉고 자 요거를 항상 해서 미리 요거 이제 바람이 약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세되면은 탁 넘어가는 순간 같이 넘어와야 돼요. 줄 놓치지 말고 러더 뱃머리가 어디에요 지금 뱃머리 당겼다가 다시 밀고 뱃머리 앞에 보고 스톱. 자, 항상 요거를 계속 맞추셔야 돼요. 계속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예.
자, 당기고 머리 숙이고 얻어 맞추고 배 안 돌아가게. 배 안 돌아. 배가 지금 많이 돌아가잖아요. 뱃머리가 어디예요 지금? 배, 항상 제가 지금 여기는 꼭지점을 찾아줬잖아요, 그죠? 지금 꼭지점이 어디예요? 뱃머리. 뱃머리 그렇죠. 이거를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에 배를 맞춰놔야죠.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다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딱 뱃머리가 어디다 어디다 어느 지점 딱 그거 꼭지점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출 수는 있잖아요. 이걸로 그죠? 앞을 보고서 저기 보면 자 여기 가면 자 여기 딱 맞추는 요거 맞추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 됐죠? 자 넘어가서 자리 앉고 줄 잡고 잡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풍축 자 넘어가서 스톱 팔이 절로 가야죠 얘가 그렇지 그렇게 러더 가운데 놓고 아니 아니 손은 저기 집대 그렇죠 엉덩이 바꿔서 자리 앉고 손 잡고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손가락에 껴서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잡을 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분 자 그렇게 아, 예. 발 끼고 좀 더 당기고 좀 줄 당겨서 보시고 그렇죠. 자 준비됐죠.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풍축 지나면서 러스 쓰면서 머리 당기고 자리 그렇죠 잡으면 예 좋아요. 천천히 잡고 러더 가운데 러더 놓치지 말고 그렇죠. 자 한 번 더 다이빙 준비 다이빙 러더 스스로 배 돌아가면서 자 풍축 지나가면서 쓰면 자 넘어가면서 배 조금만 더 돌리면서 그렇죠 방향 러더 가운데 맞추고 돌려서 잡고 다시 줄 잡고 그렇죠 떠서 가운데 자 좋아요 다음 분 이거 유튜브에 나온대요. 올린대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셨어요? 그 우리 하는 거 그 다른 사람들도 막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거 야 잘한다 못한다 이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예? 자 해볼게요.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러더 배 돌고, 자, 바람. 네, 지나서 머리 숙이고, 그렇죠. 러더 가운데, 좋아요. 자, 자리에 앉고, 시트, 줄 잡고, 밑에서 잡고, 줄 놓고, 그렇죠. 다시 줄 정리. 오, 오. 자, 다시.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바람 측을 지날 때 당겨서 자, 넘겨서 러더 가운데 자리 바꿔 잡고 천천히 줄 잡고 밑에 잡고 팔 바꿔 잡고 아우, 좋아요.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하셔도 물에 직접 나가면 물에 나가 아니 물에 나가면 뱅글뱅글 시트 더 당기고 뱃머리 맞추고 줄 좀 더 당기세요 좀 줄 당기고 줄 줄 더 시트 더 조금 더 배 안 돌아가게 뱃머리 어디다 맞춰야 되죠? 그렇죠 뱃머리 좀 더 아니지 뱃머리 맞추는 거 135도 그렇죠 스톱 자 여기 135도에 맞추고 여기는 바람측이에요 바람 바람이 흘러서 지나가는 축 그죠? 바람의 축을 지나면 다시 이쪽 문까지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갑니다. 바람 축. 그렇죠. 자, 머리 숙이고. 가운데. 가운데. 자, 이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이러면? 지금 이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자, 바람 불어오는 45도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착 넘어오면 러더는 가운데. 자, 손 짚고 엉덩이 틀고 자리 앉고 줄 잡아서, 그렇죠. 다시 줄 놓고. 자, 한번 다시.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돌아갑니다. 자, 바람 측. 자, 머리 숙여서. 그렇죠. 러더, 러더. 러더, 가운데. 줄 안고 이게. 줄이, 줄 안고 이게. 자, 다시 줄 잡고. 줄 잡고. 그래서 잡았죠. 줄 좀만 더 당길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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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뱃머리 다 됐죠. 다시 자이빙. 자이빙, 가운데.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되돌아갑니다. 자, 바람 축, 그렇죠. 머리 숙이고, 그렇죠.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나야지, 저기 갔을 때. 저기 갔을 때 러더가 가운데 가야죠. 조금 더 당겨보세요, 러더. 당겨보세요, 몸 쪽으로. 가운데. 자, 이게 너무, 예, 네, 됐어요. 가운데. 가운데가 됐나 안 됐나 보세요. 그렇죠. 자, 손 짚고, 틀어서, 줄. 줄도 타이트하게 넘어오잖아요. 타이트하게 줄이. 자, 줄도 잡는 것도 밑에. 지금 보면은, 줄도 지금 자꾸 몸에 감싸요, 이게. 그죠? 이렇게 되면 줄에 계속 감싸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바람 축. 네, 그렇죠. 자, 당겨서.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리 앉고. 줄. 자, 잡는 게 또 계속 틀려요. 계속 이렇게 잡아.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자, 시트 잡고.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서 바람 축 당기고. 자, 당겨서 머리 숙여서 러더 가운데. 러더 가. 자, 이게 러더 가운데가 지금 안 돼요, 지금. 러더 가운데. 좀만 밀어봐요. 밀어. 아니, 그거 당기는 거지, 몸쪽으로. 그 몸쪽으로. 그렇지, 이게 미는 거예요, 항상. 가운데. 가운데. 자, 손 짚고. 손 짚고. 러더 가운데 손 짚고. 줄, 줄 어떻게 잡았어요? 줄 똑바로 잡아봐요. 아니, 반대로. 자, 잡았죠? 자, 이제 줄, 안, 줄, 자, 이렇게 됐죠? 줄 잡아봐요, 여기. 어떻게? 자, 사실 이게 잘못했잖아요, 줄이. 다시 저기서 잡아봐요, 줄. 반대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줄이 밖으로 나가게. 자. 끝에서 한번 끝에서 잡아. 자, 여기 옮겨 잡아봐요. 어떻게 옮겨 잡아요? 자, 계속 줄을 잡는데 힘이 가야죠, 줄에. 제가 줄 잡아서 옮길 때는 최대한의 구멍을 많이 두고, 자, 이렇게 잡으라 했네. 계속 어느 정도 잡고서 계속 이렇게 잡는, 이게 힘이 가해지지 않게. 최대한의 얘를 구멍을 두고, 그렇죠. 얘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훑어가고, 훑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훑어가 보세요. 그렇죠. 훑어가면은 그대로 손 내려와서 요 정도에. 너무, 그렇죠. 자,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손 놓고, 그렇죠. 그렇게. 자, 다시. 다이빙 준비. 조금만 더. 풍화로. 아니, 풍화로. 배를 풍화로. 아까 배 방향 제가 찍어줬잖아요. 찍어줬잖아요. 자, 가운데. 자, 다이빙 준비. 다이빙. 자, 배 돌아가서 돌아갑니다. 자, 바람에 풍축. 배 더 좀 돌리고. 자, 머리.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야죠, 배가. 어디까지? 제가 배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거 안 가잖아요. 배가 좀 더 돌아가는 위치까지. 반대로 가잖아요, 계속. 반대로 가잖아요. 아니, 반대로 가잖아요. 러더. 다시. 밀어, 당겨보세요. 러더 당겨보세요. 러더 당기세요. 그럼 미는 거잖아요. 당겨야지. 몸쪽으로 당, 그렇죠. 당기고 있어요, 더. 자, 아까 찍어준 꼭지점. 찍어준 꼭지점 어디야? 저기죠? 머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찍어준 꼭지점. 자, 됐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찍어준 꼭지점 어디예요? 자, 자이빙 줄 당기고. 자, 찍어준 꼭지점. 러더 가운데. 자, 자리 앉고. 손 이쪽 찍고. 엉덩이 틀어서. 줄. 손 잡고. 또 손 이렇게 잡는 이쪽 손. 그렇죠. 러더, 그렇죠. 자, 좋아요. 한번 다시 시트 정리하고, 줄 내리고 시트 정리하고. 자, 자이빙. 자이빙.
천천히, 천천히 잡아다니세요. 조금 밀었다가 다시 자이빙 당기고, 당기고 자이빙. 자, 자이빙 돌아. 너무 자이빙을 빨리 하려고 세게 잡지 말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만 끌어주세요. 자, 자이빙. 그렇죠. 좀 더. 예. 네. 자, 통점 당기고, 가운데, 머리 숙이고, 손 짚고, 그렇죠. 자, 다음 분. 네? 처음에 다 안 돼요.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만 하시면은, 천천히, 누구나 다 뭐, 금방 빨리빨리 잘 되면은, 뭐, 쉽게 되는 건 없으니까. 아, 어, 선풍기가. 줄부터 정리. 밑에는 됐고, 우회방. 쉴트 잡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고. 자, 바람. 센터 지나서. 그렇지, 당기고. 가운데 저기 보고, 앞에. 그렇죠. 자, 되면은. 뭐야. 그렇죠. 자이빙 완료됐고, 잡고, 좋아요. 다시.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돌아가면서, 자, 지나면서, 시당겨서, 머리 숙여서. 그렇죠. 러더 가운데 놓고, 자, 손 짚고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 손 이쪽. 손 여기, 엉덩이만 틀어서, 예. 네. 반대 안고. 천천히. 자, 한번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천천히 러더 당기고. 자, 배 돌아가면서. 자, 바람에 쭉 돌면서. 자, 펌핑 넘어가면서 손 짚고 가운데. 자, 반대로 손 이쪽. 그렇죠. 반대로 안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몇 시에요? 시간이? 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빨리만 안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이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이 태킹하고는 틀려요. 태킹은 내가 몸의 중심이 배와 세일하고 반대로, 자, 몸의 중심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자이빙은 몸의 중심이 세일과 반대로가 아니고 내 몸이 가운데 들어와서, 자, 앞과 뒤. 자, 몸의 중심이 풍앞, 앞으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세일, 이 배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도 크게 좌우되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안쪽에다 주고서 세일의 타이밍, 패킹도 타이밍이겠지만 자이빙도 타이밍. 하지만 그 타이밍은 뭐냐? 자이빙은 풍앞, 세일의 바람이 받고 있는 힘이 아주 커요. 그죠? 받고 있는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힘을 내가 잘 맞춰야 돼요, 진짜로. 뭐냐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태킹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펄럭펄럭펄럭펄럭 하면서 배가 돌아가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자이빙은 그게 아니고 한 번의 타이밍. 요 한 번의 때가 넘겼을 때 바람의 한 번의 타이밍이 맞으면서 얘가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 힘은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하다는 게 바람이 세면 셀수록 10kg에서 100kg까지 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잘못하면 바람이 아주 셀 때 네가 센가 내가 센가 어디 넘어오는 거 한번 보자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요. 눈, 얼굴 이런 데 맞으면은 거짓말하게 바람이 셀 때는 아주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풍화 내려갈 때는 항상 풍화 내려갈 때 자, 내가 세일을 피고서 내려갈 때는 방향이 바뀌는 거를 항상 계속 유시를 해야 되니까 봐야 돼요. 풍 안에 갈 때. 풍상 올라갈 때는 뭐 살짝 맞아도, 그까지 거 맞아도 그냥, 아, 맞았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 아이고, 이네, 이거,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자, 돌아가도 그냥 펄럭펄럭펄럭펄럭 이 상태에서 그냥 탁 맞아도, 아이고, 씨, 맞았네. 그냥 이건데, 여기서는 그냥 팍 넘어오는 게 이게, 알죠? 이거, 이거.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이빙을 잘 맞춰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네. 예 질문하면 풍산이나 풍 하나 바람에 바 세일에 받는 건 똑같잖아요. 틀리죠. 틀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니, 바람이 세면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 때문에 배가 이쪽 반대로 기울어지지는 않죠. 이 풍화 때는 말 그대로 자 보세요. 풍화 때는 아이고 이게 아주 그래. 제가 이걸 돌렸네. 풍화 때는 자 배가 이렇게 돌아가서 자 바람이 자 이 상태에서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쪽으로 기울어짐은 있겠죠.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렇지만 아주 이쪽으로 기울어서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이만큼 앉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앉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리 이동이 자 풍화 때 이렇게 앉아서 가면은 이렇게 캡사이즈예요. 이렇게 캡사이즈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가면 제가 일로 넘어온다던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풍화 때는 요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돼요. 밸런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러닝 풍화 때 그 밸런스를 내가 잡아주면서 배를 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바람이 아주 세고 세면 조금 약간은 나오겠죠. 하지만 크로스홀드 45도 크로스홀드 때는 배를 다 당겨서 가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얘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다 당겼는데 풍화 가는 것처럼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7중 8구 다 넘어가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풍산 갈 때는 바람이 약하면 당연히 들어오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엉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아주 많이 불면 엉덩이가 여기까지 쭉 뻗어서 풀 하이카우드에서 나가는 거고 바람이 약하면 약해서 점점 엉덩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레이저 종목은 스키퍼 내가 엄청 많이 바빠요. 바쁘다는 게 뭐냐면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불어 점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 상태가 많이 되고 바람의 어느 두는 한도 그러니까 바람 그 스피드 바람의 그 키로수에 따라서 3m, 4m, 5m, 6m 뭐 이렇게 한 5m 이상 넘어가게 되면 힐을 잡아요. 이렇게 하이카우 힐을 잡는데 최대한 얘는 플랫하게 가야 돼. 플랫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몸이 나가서 힐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상체로부터 힐을 잡는 거예요. 계속 힐을 잡으면서 여기서 힐을 점점 잡다 여기서 안전이 저거 되면 엉덩이 나가서 풀 하이카우 되는 거고 최대한 들어갔다 나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레이저 그러니까 선수 생활로 많이 하는 이 선수들은 레이저를 타는 선수는 엉덩이 이게 뭐냐면 옷이 시트가 금방 달아요. 그러니까 금방 빵꾸 나고 이게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그 방법만 알고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점점 나가서 힐을 잡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에 들어오고 요 중심만. 태킹은 자, 하나, 둘, 셋, 태킹도 이렇게 태킹만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뭐 태킹 준비 탁 해갖고 팍 나가서 나가고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기 제가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만 천천히 방향만 있어서 안 지켜야 되면은 아, 요게 태킹이구나. 내가 가는 방향 45도까지 배를 돌려놓고 방향만 바꿔놓고 딱 되면 러더 가운데에 와서 내가 방향 바꿔서 넘어와서 자리만 잡고 이런 것만 또박또박 하시면은 나중에 아 내가 요트를 타서 아 이렇게 타는구나 아 이게 요트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점점 깨우쳐지고 차면 그때 이후로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기 선수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그럴 때 그런 거를 차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우시면 예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타면서 야 저거 선수 하는 것처럼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모든 스포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타 보면은 야 진짜 저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반복적으로 기본기 자세라는 게 반복적으로 가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골프는 잘은 못 치지만 해도 하면은 맨날 자세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유 저거 어?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보고, 코치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르쳐주면 좋은데, 뭐 그냥 그 안 해고 그냥 저거 그냥 저 그냥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솔직히 그런 사람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면 또 이제 뭐 하루도 안 빼고 이제 아니면 한 달에 5번 이상 뭐 10번 이상 무슨 사업 때문에 맨날 나가서 치는 사람. 자세는 엉망인데도 치는 거는 진짜 뭐 거짓말 아니고 한 80, 90대 안쪽에는 들어와요. 진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세는 엉망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근데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보면서 제대로 딱 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스윙이고 폼이고 멋있게 나오고 다 잘 나오면 야,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배웠구나, 잘하는구나. 이게 나 요트도 마찬가지로 자세 엉망이고 하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타기는 시합하면은 분명히 타긴 탄가 하는데 영 폼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운동신경이 누구나 그런 건 없잖아요. 아, 나는 진짜 운동신경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운동신경도 진짜 꽝이고 뭐 잡으면 잘 안 되고. 근데 솔직히 뭐 나는 요렇과 끝에 해서 그만큼 잡아놨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된다고요. 근데 아예 운동신경은 그냥 조금만, 우리도 그 선수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얘는 운동신경이, 그러니까 이 센스가 너무 좋아갖고 러더이 잡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체력 만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력 만땅이라는 건 체력 짱, 체력 잘 되는 사람 있고 진짜 뭐 이런 거 다 안 뒤져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뒤지냐면 요거 센스 하나가 뒤지는 거예요, 요거. 근데 얘는 또 한 명단은 체력은 그냥 중간 이상. 얘는 완전히 체력 뭐 바람이 세고 뭐 체력은 짱이야. 근데 요게 딸리고 얘는 체력은 그냥 그나 저나마. 근데 요거 하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통상으로 올라갈 때 바람을 45도로 갈 때 바람은 솔직히 많이 불어요. 얘는 매달려서 안 되는 애는 요게 안 되는 애는 이렇게 가는데 힘이 드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서 제대로 매달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10명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밀고, 그러니까 얘를 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 10명을 소화를 못하는 거야. 힘들어서 한 7명에서 6명만 잡고 가는 거니까 나머지 4명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체력 좋은 애는 딱 잡고 10명이 오면 10명을 다 받고 가요. 그럼 어때요? 얘가 빠를 것 같죠? 그죠? 맞잖아요. 10명을 다 받고 힘을 많이니까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요 센스가 없기 때문에 힘은 빠르게 받고 가는데 요게 없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요. 얘는 그 10명 중에 자기가 체력이 안 되니까 4명은 그냥 버려. 그럼 그 6명의 힘으로 그냥 풀 스피드를 다 받고 가는 거야. 요걸 갖고서 바람을 잘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얘는 그냥 무조건 이것만 받고 가고 그냥 힘이 들던 말던 이렇게 하고 센스가 없는 거야. 파도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잔잔한 파도, 바람, 배가 가면서 그 저항. 그냥 한 50m, 100m 이런 건 별, 많이 차이가 안 했지만 쭉 길잖아요. 길면서 그 차이점 하나. 파도 한번 잘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뛰어난 사람이 조금만 체력을 기르면 금방 업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차이점입니다. 뭐 오늘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풍상이나 풍하나. 네. 배는 수평이 되는 게 제일 지금 빨리 바람 받고. 바람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풍상으로 올라갈 때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분다는 거. 미풍. 바람이 부면 바람이 잘 부는 것 같지 않으면 미풍일 때는 배를 약간 힐을 시켜서 가는 거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서 내가 데크에 앉아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스피드가 난다 싶으면 배는 최대한 플랫을 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고. 풍하로 내려갈 때는 파도에 따라서 러닝을 탈 때 이제 이 빔이나 이게 아니고 안전 러닝. 러닝을 타고 내려갈 때 바람에 따라서 배가 역힐이 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최대한 그 말은 플랫이나 풍하나 플랫하게 가는 게 정답이에요. 네, 바람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은 이게 배랑 세일은 45도 각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풍 하루 갈 적에는 배는 135도인데 세일은 거의 90도인가요? 바람 받는데 각도? 어디서요? 그러니까 하는 배 머리가 거의 35도 정도 돼서 네. 그 자이빙 하잖아요. 그때 세일의 각도는 거의 90도로 바람
나 아, 130도, 100, 만약에 135도로 내려갈 때는, 135도로 각도 내려갈 때는 세일의 모양은 자 이만큼까지 풀어줘야지 이만큼. 이만큼. 바람이랑 90도 정도. 그렇죠. 세일의 각도는 90, 어, 90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이 딱 요 135도니까 약간의 각도는 더 오겠죠. 뒷바람 이 바람이 자 이렇게 바라서 가니까 안전히 러닝일 때, 런일 때는 안전히 러닝일 때는 자 90도. 안전히 러닝일 때는 바람의 90도 정확하게 이렇게 90도로 딱 직각이 이루어지게. 그죠? 그 이 붐하고 내 배하고 90도, 바람하고는 180도죠. 180도 반을 딱 나눠서 이만큼 놓고 그렇게. 그 다음에 135도는 바람에 한 뭐 100도 정도 되겠죠. 100도, 100도 정도 되고 이 배는 90도에서 좀 더 나가서 한 60도, 70도까지 세일을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방향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자, 135도는 요만큼 배 한 배 각도, 아까 런닝에서는 90도지만 아니, 100, 이렇게 안전히 배 90도지만 여기서는 한 60도까지 가고, 자, 빔 니치에서는 자, 더, 한 뭐, 4, 한 50도, 4, 한 40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전히 다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안에까지. 45도는. 그니까 요 각도가 점점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각도마다. 자, 각도, 갈 때마다 세일의 모양이 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마다. 바람에. 자, 최대한 런닝 상태에서는 다 펼쳐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각도마다 점점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일의 모양이, 세일의 모양이 45도까지 왔을 때 안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경
너무 멀리 나가 있으면 이쪽 시트를 빠지빠지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마른 달리 넘어오면 네 그렇죠 바람 받고 넘어올 때 그렇지 됐어 원치 그렇죠 어 잘했어 박수 다시 넘어가고 천천히 네 잘했어 갯벌이 됐어 스케일이 아주 크게 딱 돼 있잖아요. 자이 뒤에 자이 천천히 그리고 스케일 바람 받고 넘어가면 러드 스윙 사이즈 너무 돌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러드 스윙 그렇지. 바람 받고 넘어가셨, 예, 됐어요.
그다음에 19.
이 손은 입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몸이 나랑 가깝게 있을 때는 이걸 너무 저희 해장하고서 끝나겠습니다. 자.